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요즘 쑥이 쇠지고 있어요, 영화들. 그 쑥은 이른 봄에 사실 수컷 끓여 먹을 시점이 제일 맛있긴 하죠. 그리고 쑥이 어느 정도 자라면 쑥개떡 한번 해 먹을 수 있고요. 쑥 인절미도 한번 해 먹을 수 있죠. 근데 그 이후에 쑥이 쇠어지면 써요. 가을에도 쑥이 나오고 1년 내내 쑥은 볼 수 있지만 그 질감은 완전히 달라지죠. 써요, 써. 그래서 지금 쑥이 좀 자라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을 때 쑥을 뜯어다가 저장을 한번 하고 싶어요. 제가 오늘 아침 날콩가루 묻혀서 쑥국을 좀 끓여서 아침을 먹고요. 남은 쑥을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1년 내내 맛있는 쑥국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제가 저희 텃밭에 쑥이 나오고 있었지만 밭 가운데는 다 갈아엎었죠. 가장자리에 있는 쑥은 그냥 뒀거든요. 왜냐면 아까워서 못 뽑아버리겠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쑥을 뜯어다가 아침 먹고 남은 거 제가 저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하면 1년 내내 맛있는 쑥국을 먹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쑥을 뜯어야죠. 농작물들이 아주 그냥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어요. 여기도 쑥. 그래도 저희 밭에 있는 쑥들은 공해가 없잖아요. 더러운 게 소독도 안 했고. 그래서 오히려 들판에 있는 쑥보다 깨끗하잖아요. 그래서 안 버렸어요. 자, 오늘은 쑥만 뜯을 건데, 지난번에 작은아버지가 이게 쑥을 트랙터로 밭을 갈다 보면 밭 전체에 퍼진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쑥을 사실 없애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너무 아까워서 못 버리겠는 거예요. 요즘 들판 나가도 공해가 없는 곳에서 사실 그 쑥 뜯기가 쉽지 않거든요. 다시 뜯어볼게요. 아우, 요 옆에 엉겅퀴 있어. 무서운 엉겅퀴. 오늘 저희 밭에 있는 쑥을 다 뜯을 거예요, 다. 근데 제가 지금 맨손으로 뜯고 있잖아요. 칼로 뜯어도 되지만 이렇게 맨손으로 뜯으면 연한 부분을 똑똑 잘 끊을 수가 있어요. 손에 느껴지거든요, 그 연한 느낌이. 쑥국을 해먹기에는 좀 컸죠, 엉아들? 이른 봄보다는 아마 향이 더 진할 거예요. 또 가볼까요? 아이고야, 삼립국합. 아우, 너무 많이 컸다. 어머나, 울릉도 치. 부지깽이 나물 너무 많이 컸다. 아, 여기 쑥. 쑥이 거의 밭 전체에 좀씩 퍼져 있었어요, 올해. 아이고, 취나물. 취나물 좀 보세요, 세상에. 뜯어 먹어야 되는데, 아. 들나물 먹기 바빠가지고, 정작 취나물은 못 먹고 있네요. 와, 뭉탱이다. 너무 좋아. 아직 연해요, 엉아들. 근데 쓴맛이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네요. 먹어봐야죠. 그래도 1년 중에 가장 좋을 때예요, 쑥은. 지금 뜯어서 저장하는 게 좋아요. 와, 여기는 사실 제가 다 지금 밭을 갈아엎었잖아요. 근데 여기가 쑥이 무대기로 나 있는데 이거 못 갈아엎어서 제가 이렇게 줄을 쳤어요. 보호하려고 쑥. 이야,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깨끗한 쑥을 뜯을 수 있겠어요. 연한 데만 뜯을게요. 이야, 너무 좋다. 쑥도 키워 먹는 거예요, 저는. 이야, 이거 다 뜯어야 되는데 많다. 연한 부분만 뜯을게요. 아,
진짜 아직 너무 연해 영화들. 이때는 느낌 느껴지세요 혹시? 이야, 더 늦기 전에 쑥 보관했다가 1년 드시고 싶으시면 지금 하셔요. 지금 쑥이 따뜻한 성질의 나물이거든요. 그래서 여성분들 많이 드시면 좋죠. 몸 차신 분들은 약이죠, 약. 아, 저도 쑥을 계속 먹고 싶어요. 여자들한테 좋다고 하니까. 이야, 이제 가서 쑥국도 끓이고요. 쑥 저장도 해볼게요. 텃밭에서 채취한 쑥을 지금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 있었어요. 이거 물기 뺀 쑥을 어떻게 저장을 할까요? 자, 이런 볼에다가 물기를 뺀 쑥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아, 향 너무 좋아요, 영화들. 여기다가 생콩가루 있잖아요. 생콩가루를 이렇게 넣고요. 이렇게 잘 버무려주세요. 아, 쑥향 너무 좋아요, 아들. 자, 이렇게 콩가루를 묻혔잖아요. 이거를 먹을 만큼씩 여기 지퍼백에다 이렇게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. 먹을 만큼씩 한번 먹을 양. 자, 이렇게. 이렇게 포장을 하면 돼요. 자, 이렇게 공기를 쫙 빼서 포장을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. 이제 냉동에 넣을게요. 다 포장하고요. 쑥국 먹어야죠. 쑥국 좀 남겼어요. 쑥국 1인분 끓여가지고 밥 먹을래요. 된장 풀어주시고요. 간을 다 맞추셔야 되는 거 알죠? 날콩가루 묻힌 쑥 넣으면 젖진 못해요. 살살 끓여야 되기 때문에 간을 완전히 맞춰주세요. 자, 대파도 넣어주시고요. 마늘도 넣고요. 자, 된장물이 끓어요. 이제 쑥 넣어볼게요. 쑥. 날콩가루 무채 쑥이에요. 이야, 진짜 앙증맞네요. 앙증맞아. 1인분짜리 뚝배기. 와. 기분 좋아. 엉아들, 올해 들어 두 번째 쑥국 맛보네요. 제가 아주 쑥이 어릴 때, 이른 봄에 그 뜯기도 참 어려울 때 뜯어다가 맛을 봤잖아요. 와,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요. 연하고.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쑥이 굉장히 자랐어요. 요때 느낌은 어떨까요? 자, 먹어볼게요. 와, 쑥 향이 사실 더 진해졌네요. 그때 아주 어릴 때 먹었을 때는 쑥 향이 별로 나진 않았어요. 그 연한 그 맛에 먹었는데, 와, 지금, 와, 쑥 향이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. 와, 너무 좋다. 그리고 쑥이 커가지고 저는 쑥의 쓴맛이 느껴질 줄 알았어요. 근데 쑥에 쓴맛이 없는데요, 아직. 와. 와. 저 처음에 쑥국 먹었을 때 이 쑥국을 무슨 맛에 먹나 맛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한 해, 두 해, 세 번째 이렇게 먹다 보니까 진짜 맛있는 거였네요.
일단 맛도 좋지만 이게 따뜻한 성질이어서 좋다잖아요. 먹어야죠. 와, 쑥. 제가 진짜 며칠 전에 쑥개떡 했잖아요. 그 쑥개떡 하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, 저. 근데 요 쑥 조금 더 연할 때 빨리 냉동에다 저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오늘 이제 하게 됐네요. 세상에. 와, 이거 있잖아요. 날콩가루 묻혀서 쑥국 끓인 거 올해 처음 먹어보고 완전 반했어요. 완전 반했어. 너무 맛있어, 진짜. 이 날콩가루를 묻혀서 끓이니까요, 약간 그 비지찌개 느낌이 나요. 비지찌개에다가 쑥을 넣고 된장 풀어서 그렇게 끓인 느낌이 나요. 너무 구수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. 밥을 좀 말아서 먹어볼게요. 와, 대박. 너무 좋다. 지금 아침 시간인데 이 따뜻한 쑥국을 먹으면 오늘 몸이 좀 풀리지 않을까요? 너무 건강에 좋아질 것 같아요. 엉아들 보셨죠? 제가 날콩가루를 아예 쑥에다 묻혀서 지퍼백에 넣어서 지금 냉동실에 들어갔는데요. 많이 하세요, 많이. 많이 보관하셨다가 1년을 두고 먹을 수 있어요. 내년 이맘때까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어쩌다가 한 번씩 드실 거면 몇 봉지 해놓으시고, 자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해놓으세요. 많이. 그냥 요만큼씩만 포장해놓으면 한 끼 식사할 수 있잖아요. 건강에도 좋은 이 쑥으로. 그리고 혹시라도 이 콩가루보다 또 들깨가루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쑥을 조금 넣어놓으세요. 생쑥을 그냥 얼리시면 나중에 들깨 풀고 쑥 넣으시면 되죠. 그쵸? 저는, 와, 이 날콩가루 쑥국 완전 반했어요. 저 진짜 먹고 싶었어요, 이거. 생각나는 맛이었어요. 와, 진짜 좋다. 엉아들 아직 쑥의 쓴맛 없어요. 빨리 저장하세요. 빨리. 요 시기 지나면 새지잖아요. 그럼 쓴맛이 올라오죠. 지금 아직 괜찮아요. 향만 좀 진해졌을 뿐 쓴맛은 거의 없어요. 진짜 쑥개떡 쑥인절미보다 쑥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건 이 쑥국이네요. 그 향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. 와, 너무 좋아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? 이 쑥국 드실 때 김치나 다른 반찬은 제가 볼 때는 이 쑥국의 맛을 해치는 것 같아요. 맛을. 요 쑥향을 제대로 온전히 느끼시려면 반찬 없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. 내 몸이 차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요 쑥국을 좀 즐겨보세요. 저처럼 냉동에 보관하셔서.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하셔요. 5월 초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, 엉아들. 그 이후에는 좀 질겨지고 써지고 하니까 지금 하세요. 지금 이 영상 나가면 바로 들에 나가셔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